오늘 잘 눌리는데? 자, 도함수 활용 2.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은 지금 배우고 나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이걸 아마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야. 또 중간고사 나름대로 막 지수로 하면서 삼각함수 하다 보면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가는 사이에 이 영상을 아마 다시 보게 될 거야. 한번 봐봐. 다시 보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오목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지 정의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아래로 볼록의 정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한 선분이 항상 그 그래프의 위쪽에 있잖아. 얘를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해요. 미분 가능이랑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서 선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항상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아래로 볼록. 근데 아래로 볼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스포를 했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두 번 미분한 놈에 부호하고 연관성이 있다. 근데 연관성을 떠나가지고 아 생각을 한번 해봐. y가 x 제곱이면은 미분을 해봐. 2x지. 한 번 더 미분을 해봐. 2지. 어? 두 번 미분한 게 무조건 양수네? 근데 이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아래로 볼록,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일단 개념이 나와요.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아래로 볼록,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면 위로 볼록.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설명해보자면 내가 지금 설명을 딱 할 건데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거 외우시면 돼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시면 되고. 한 번만 설명한다. 자,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 야, f'x가 양수면은 fx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죠? 한 번 미분한 함수가 양수면은 미분하지 않은 함수는 증가를 해. 그럼 같은 맥락으로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한 번 미분한 거는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 번 미분한 게 양수면 두 번 미분한 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함수의 미분 함수니까. 이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함수의 미분한 함수니까. 그렇잖아? 들어봐봐. f'x는요, 접선의 기울기야.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그래프를 볼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을 보는 거야. f'x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라고. 오케이?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양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를 하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이해하셨으면 이해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야.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두 번 미분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근데 이 변곡점은 뭐냐? 그런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이 바뀌는 점을 얘기해. 근데 봐봐. 두 번 미분한 게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든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든 0인 곳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변곡점은 일반적으로 두 번을 미분한 게 0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어. 예를 들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가 y는 x의 4제곱이라 이 함수는 거의 그냥 2차 함수라 보면 되거든. 근데 내가 얘를 미분했어. y 프라임 미분했더니 뭐가 되냐면 4x 3승이고, 자, 한 번 더 미분했어. 뭐 했더니 12x 제곱인데 아 0이 되긴 돼. 근데 0보다 작은 거 집어넣고 0보다 큰 거 집어넣었을 때 부호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무조건 양수지. 계속 아래로 볼록이지. 그래서 이 점은 변곡점이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두 번 미분한 거에 a를 집어넣어 0이 되긴 되었는데 부호가 안 바뀌면 무효.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바로 변곡점이다. 그래서 두 프라임, 그래서 f 프라임 x 뭐가 바뀌는. 어? 근데 왜 f 프라임 x의 뭐가 바뀐다고 됐죠? 이거 오타입니다. f 2 프라임 x의 뭐가 바뀌게 돼. 이거 오타야, 오타. 2 프라임 x의 뭐가 바뀌면,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면 우린 그 점을 바로 변곡점. 우리 3차 함수 이런 거 있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바뀌는 요거 있지? 요 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곡점이다. 두 번 미분한 게 0이 된다. 왜냐면 두 번 미분한 게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 야, 근데 이거 이런 변곡점은 뭐 극대 변곡점 이런 거 없어.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바뀌는 건 그냥 극대급수처럼 뭐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건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그냥 둘 다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자, 이런 얘기들. 자,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미적분 원에서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미적분 원에서는 우리가 워낙 그냥 그래프로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문제 풀다 보면 좀 약간 루즈함을 느낄 거야. 너무 뻔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루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도록 할게. 자, 눈이 있는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양 끝.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 최대 값을 구하겠다? 그럼 1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3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극대 극소 다 구하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최소. 원치대로 가는 거야. 양 끝에서의 함수값 구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극대 극소를 구하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인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최대 최소를 계산한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요건 그래프 잘 그리셔야 돼. 요것도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자, 방정식. 우리 옛날에는 그냥 뭐 3차, 3차가 그래프가 좀 쉬웠지만, 오늘 우리가 수업 끝나고 연습하는 게 그거죠? 그래프 그리기 연습하는 거. 그게 이제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짜서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중요하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선 이런 함수들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미분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된다. 알겠죠? 갑니다. 자, 이 함수의 위로 볼록. 두 번 미분한 놈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위로 볼록이래. 음수겠지? y는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가 음수되는 걸 찾아라. 오케이. 미분합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 뒤에 있는 ln x 마이너스 2는 그냥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x제곱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저거 미분한 뭐가 되고 x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얘는 일단 뭐 전개 좀 할까요? 2x에 ln x에 마이너스 4x인데 요거 1x니까 마이너스 3x까지 요게 일단 지금 한번 미분을 한 거야. x로 묶고 해도 되는데 이 정도면 뭐 그냥 하지 뭐. 또 한번 넣는다? 선생님 한 번 더 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2에다가 뒤에 있는 ln x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 더하기 2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이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 미분한 놈이 2 ln x의 마이너스 1 요것이 음수인 자 요 부등식을 니네가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넘겨요. 1 나누면 2분의 1. 오케이. ln x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양변에 미치인 지수 취소. 자 우리가 지수로고 부등식을 배우는 이유는 다 이런 거죠. 자 0보다 작다. 퉁퉁 쳐서 x의 값은 2의 2분의 1보다 작은데 정의역에 의하여 0보다 크다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적어줄 필요가 있겠지. 정의역. 무조건 0보다 작은 범위는 다 아니니까. 자 딱 보자마자 로그 함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 이런 거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 이지. 다음 문제. 자 이번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판단을 좀 볼 건데 야 한국말로 대놓고 아래로 볼록이야 아니면 위로 볼록이야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이 페이지 문제 풀다 보면은 뭐 맞아 뭘 만족한데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있잖아 이번 이제 우리 새로운 미적분 2에서는 이미 극대극소나 증가감소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미적분에서 나왔고 그럼 새롭게 나오는 건 이제 극대극소가 아니라 이 변곡점에 대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류에 뭔가 어떤 새로운 부등식을 통해서 조건이 주어지면 일단은 이것이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럼 일단 먼저 아래로 볼록일 거라 가정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본 다음에 어? 아니네? 그럼 위로 볼록이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일단은 지금 이 친구도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이나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것 같거든? 그 내가 20년 했지만 난 외우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주 중에 하나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중에 하나다. 그냥 아래로 볼록인 것 같아서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볼 텐데 잘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x2가 있어서 여기에 딱 중간이 누가 있냐면 2분의 x1 더하기 x2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x1을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 fx1 fx1 자 여기다 집어넣은 뭐냐면 fx2 그럼 얘하고 얘 중간은 바로 뭐냐 요건 함수값의 평균입니다. x1을 집어넣고 x2를 집어넣은 함수값의 평균인 2분의 fx1 플러스 fx2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 자 봐봐. 자 비싼 분필 자 얘랑의 평균을 함수에 넣었어.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평균의 함수값이라고 해. 이건 함수값의 평균인 거고 이건 평균의 함수값인 거고 비교하면 누가 큽니까? 함수값의 평균이 크죠? 그럼 저기 나와 있는 부등호랑 방향이 같은 거야? 아니면 반대인 거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인 거지. 여기는 지금 평균의 함수값이 더 크잖아. 함수값의 평균보다 평균의 함수값이 더 크잖아. 근데 지금 평균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평균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작잖아. 아 저건 그래서?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구나.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주어졌으면 함수값의 평균이 평균의 함수값보다 더 크게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래서 얘를 보고 위로 볼록. 그럼 위로 볼록을 찾으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위로, 볼로 이란 뜻이고, 그래서 두 번을 미분한 놈이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예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푸는 건 니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의 주제는 이렇게 독특한 표현 나오면 이거 분명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프 그리셔. 대략 그리셔. 그리신 다음에 찾아주시면 돼. 뭐 비슷한 시리즈는 있는데 그건 니네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자, 이 두 함수의 변곡점을 찾아라. 좀 춥냐? 좀 추워? 좀 괜찮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두 번 미분한 거 능용해야 되니까 빨리 미분이나 합시다. 야, y 프라임은요? 1 더하기 x 제곱이 깔리고 그거에 속미분인 2x가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밑에 거 제곱해 주시고 1 더하기 x 제곱에 제곱해 주시고 분자 미분한 2에다 밑에 거 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된 상태에서 밑에 거 미분해서 2x를 곱해가지고, 어차피 이 친구는 또 항상 양수니까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를 결정짓는 건 여기는 이 분자. 그럼 내가 또 얘를 gx라 하면은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2가 되니까, 자, 이 함수는 두 번 미분한 놈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분명히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 바뀌고, 이건 뭐 극대극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그냥 변곡점이니까 바뀐다. x좌표가 1인 점에서도 변곡점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한 점의 좌표 1, 컴마 넣으세요. ln 2입니다. 또 다른 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컴마 집어넣으세요. ln 2죠. 자, y좌표가 서로 같기 때문에 x좌표 차이인 2가 바로 선분 PQ의 길이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왜 한 번 미분한 거 능형 해서 극대극소 찾듯이 두 번 미분한 거 능형 해서 극 변곡점을 찾는다. 뭐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사실은 안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자, 미지수가 3개니까 분명히 3가지 힌트가 필요하겠지? 천천히 볼게.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F 프라임 1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건 뭐 미적분 언이고. 어? 근데 변곡점의 좌표가 1,3이다? 그럼 1,3이 그 그래프에 포함된 거니까 미분하지 않은 거에 1 집어넣으면 3 되는 거고, 근데 변곡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요거는 두 번 미분한 거에 1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 0이 되게 된다. 자, 요게 이 문제의 의도. 미세 개, 식세 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뭐 안 할까 하다가, 응? 안 할까 하다가. 자, 넘어가서 이제 그래프. 아, 요건 좀 중요하다. 처음 배우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겨울방학 때 배운 게 있지만 지금 리셋됐기 때문에 거의 처음 배우는 느낌으로 니네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어마 깜짝이야.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뭘 구하고 싶다? 바로 뭐 극소가 되는 점, 또 변곡점이 되는 점을 확인해 보고 싶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이것도 좀 니네가 좀 마음에 안 들 거야, 이거 지금. 여기 F가 지금 도함수가 불연속이잖아. 도함수가 불연속인 게 혹시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도함수가 불연속이다.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알겠어? 극한값이 없다? 함수에 극한값이 없다? 아, 근데 여긴 연속함수를 일단. 연속함수 fx에 대해서야. 그러니까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인데 그 함수의 도함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불연속이잖아. 뭘 의미하는 걸까? 생각해보세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도함수가 음수였는데 갑자기 양수가 됐어.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는데 갑자기 양수가 됐어. 뭘까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꺾인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다 갑자기 팍 하고 꺾인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갑자기야 스무스하게 양수가 된 게 아니라 이 점을 지나면서 갑자기 양수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거는 F란 점에서 분명히 보다, 야, 아래로 뾰족하게 극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야, 솔직히 이거는 극대점이 아니라 변곡점 개수 구하는 게 사실 메인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또 극대극소 헷갈릴 수 있잖아. 자, 갈게. 극소가 되는 점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연속과 상관없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A와 F에서 두 번
변곡점이 나, 아, 변곡이래. 극소점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상황. 요게 F야, 요게. F야. XF.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길이가 실컷 음수다가 갑자기 양수가 됐어. 그리고 여기 봐봐. 는 없지? 는 없지? 색칠 된 거 없지? 야, 여기가 색칠이 되잖아? 그럼 그건 F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F에서 접선 기울기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F라는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없게 되면 조건들이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야, 근데 중요한 건 변곡이잖아. 아우, 갑자기 허기지네요. 변곡점의 개수. 자, 변곡점은, 아, 이거 그냥 또 외우긴 뭐하고, 이거잖아.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어야 하잖아. 그잖아? 바뀌어야 한다. 자,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근데 미분이 우리가 증가 감소가 된다 했으니까 여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점이냐면 이 점, 이 점, 이 점에서 바로 원래 함수는 변곡점을 갔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미 지금 현재 미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울기가 바로 2 플라임엑스야. 이게 지금 이미 미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의 기울기가 두 번 미분한 거야. 그럼 여기 봐봐. B라는 점을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갔거든. 두 번 미분한 게 양수였다가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로 넘어갔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분된 도함수의 그래프에선 극대극소 되는 점이 바로 원래 함수에서는 변곡점이 되게 된다. 근데 이거 사실 외우긴 좀 그래.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 자, 미분이 이미 되어 있는 이 함수에서는 기울기가 두 번 미분한 거다. 기울기가 두 번 미분한 거다. 그래서 두 번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아, F 프라임 X의 이미 미분이 된 함수의 극소인 X에서 변곡점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뭐 나중에 정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자, 이렇게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모해 두세요. 잠깐만, 마이크가 켜져 있군. 잘 켜져 있어요. 오늘 또 결석한 친구 있어가지고 내일 또 보여줘야 돼. 오늘 집에 가서 또 바로 인코딩을 해야죠. 이거 오늘 인코딩 걸어놓고 자려고. 아, 오늘 너무. 근데 인코딩을 걸어놓고 자지 못하는 게 내일 아침 수업에 해야 돼서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왜 미리미리 못할까? 미리미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날그날 해야 될거 하다 보면은 참 미리하기 힘들어. 그런 것 같아. 나이 먹어도 똑같아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리기 하고 뭐 요거 넘어가고 나면 또, 자,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에 옳고 그른 거. 야야야, 그렇다고 이거 그래프 다 그리지 마. 이거 그래프 다 그리면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쓸데없으니까 기역, 니은, 지그에서 원하는 정보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 첫 번째, 여기 잠깐 봐봐. 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걸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원점 대칭인 걸 확인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부호? 어떤 함수가 원점 대칭? 삼원아,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무함수. 50%의 확률인데 틀렸어요. Y축의 대칭인 짝수차 함수를 무함수라 하고 원점 대칭인 함수는 기함수라 하지. 기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식자체의 부호가 아예 반대가 돼버리는 이런 함수를 기함수라 해요. X3승 보세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팍 하고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X3승 되고, 그럼 마이너스 X니까 원래 거랑 부호가 반대가 됐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빡 하고 집어넣었더니 원래 식이랑 부호가 반대가 됐네. 이런 걸 기함수라고 하고 원점 대칭이라 하는 거야? 그 이 함수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분모는 변함이 없는데 분자가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부호가 반대가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원점 대칭 요건 맞았어. 아, 극대극소를 하나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미분을 빨리 해봐야겠다. 자, 미분 가겠습니다. 자, 내가 얘를 빠른 속도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자, 밑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 분자 미분한 2에다 밑에 거 곱해줘서 x제곱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밑에 거 미분하면 2x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미분한 놈의 부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얘에 의해서 결정돼서 내가 이를 잠깐만 gx를 하겠다. 그러면은 2x제곱에서 4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2가 되니까 x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니까 뒤에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 가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네요. 극혐입니다. 저기 견곡점입니다. 요거 또 미분해야 됩니다. 정리를 좀 먼저 할까? 내가 지금 이 한 번 미분한 함수를 정리를 일단 좀 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제곱분의 분자를 정리한 게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2니까 이거 제곱도 해야 되고 미분도 하고 좀 더러워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러 가지 문법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아무리 더러워도 미분하는 거에 쫄림이 있으면 안 돼. 갈게요. 자, 분모 제곱해 주시고 아예 안 썼어. 왜냐면 어차피 또 이거 분자부 왜 제곱한 게 음수일 수 없으니까 어차피 분자니까 분자 집중해 볼게요. 자, 분자 미분한 마이너스 4x에 밑에 거인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제곱 곱해주고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두시고 분자 그냥 그대로 두시고 얘를 또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얘 미분은 어떻게 돼?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의 속미분 2x까지. 아우 진짜 너무 많은데 요거 부호 몇 번 바뀐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2차에 2차를 곱한 4차 함수인가? 그 여기까지 그럼 5차 함수네? 퇴시. 자, 일단은 x제곱 더하기는 항상 양수니까 x제곱 더하기로 묶은 3차 함수만 볼게. 요거 x제곱 더하기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에 x제곱 더하기 1이고 요거 x제곱 더하기로 뜯어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x제곽 더하기 2에 왜?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4x 뜯어냈으니까 그냥 뜯어냈으니까 하나 남지. 아니요, 마이너스 4x에 x제곱 플러스 쌤이 그냥 마이너스 4라고 하셨어요. 어우 야 마이너스 4x 아 마이너스 4x 어제도 같은 실수 했는데 대박 뭐가 대박이야. 자 마이너스 4x에 x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뜯어내면 자 마이너스 2x 제곱에 더하기 2의 극혐이죠. 2 곱하기 2x라는 야 요것이 그래봐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냐? 얼마냐면 마이너스 루트 3과 0과 자 루트 3에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세 점에서 변곡점을 갖게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된다. 야 점근선 x의 신에 무한대로 보내봐요. x가 점점점 무한대로 가면 얘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0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고 근데 아쉽게도 여기 봐 아래로 블록이면 두 번 미분한 게 부호가 양수니까 여기하고 여기 돼야 돼서 마이너스 루트 3 작다는 맞는데 0하고 루트 3 사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리는 잘못됐네요. 자 곡선이 아래로 블록하다 두 번 미분한 놈이 양수다 두 번 미분한 놈이 양수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의 바깥쪽과 0과 루트 3 사이인데 일단 뭐 잘못됐으니까 이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아우 내가 솔직히 두 번 야 이게 둔수 두 번 미분하라는 건 솔직히 좀 니네 표현으로 쓰면 에바지 에바 그지? 이거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다. 장수가 에바야 에바 그러더라고. 에바가 뭐야 씨. 자 이제 최대치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야 잘 들어라. 처음에 몇 가지는 이제 다 대입을 하지만 나중에는 솔직히 다 대입하다 좀 지금도 조금 약간 루즈해질 거야. 약간 좀 루즈해질 거야. 같은 행동들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약간 루즈해질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하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저 범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2도 넣고 4도 넣고 그 범위 안에는 극대값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미분을 해봤어. 아니 일단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봤어. f-1을 대입해주면 자, 4, 빼기 4, 4,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자, 오른쪽에 4 넣어봐서 4 4 내면은 위에는 4, 4, 4, 4, 16, 16, 20, 28, 28분의 4니까 오케이, 7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쩔죠? 자, 그럼 이제 극값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극값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재탕이야, 사실은. f 플라임 x는 밑에 거 미분하면 뭐 장난해 지금? 밑에 거 제곱하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해 주신 다음에 분자 미분한 1 그럼 밑에 거 곱해 주시고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두고 밑에 거 미분해서 곱해 주시고
그래서 어차피 부호는 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친구에 의해서 부호 결정되니까 얘만 gx라고 놓고 정리해보면 자 x제곱에서 2x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사라지고 숫자 더하기 4 남아서 자 풀만 2에서 그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 확인했다. 근데 이미 왼쪽에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했으니 뭐만 계산하면 f2만 계산해보면 자 2 넣어볼까요? 2 넣으면요 4 12분의 1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양쪽에서의 경계와 그 안에 있는 극대극소를 다 조사해보니까 나름 네가 제일 크구나. 최대값 음수인 네가 바로 최소값. 이렇게 최대 최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야야야 솔직히 양쪽 옆에서의 함수값을 못 구하냐? 그 극대극소 못 구하냐? 그럼 지난 시간에 숫자를 안 한 거지. 그지? 극대극소 못 구하냐? 그렇지. 그럼 이제 사실은 뭐가 낫냐면 대소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거야 이런 거. 야 2 루트 3하고 파이하고 누가 커? 누가 크지? 2 루트 3하고 파이하고 누가 커? 어? 2 루트 3이 커? 확실해? 왜 크다 생각하지? 루트 3이면 1.7 얼마야? 맞아 1.7 얼마야. 그건 이제 소환해야 돼. 이제 서다 이거 뭐 흔하게 나와. 자연상수 2가 얼마랬어? 2.7 된다 했지? 학교 선생님 성격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걸 되게 비슷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약 2.7이고 어? 요게 3.14 정도 되잖아. 그지? 그 예를 들어 뭐 파이 마이너스 0.4하고 뭐 어? 2하고의 대소관계 따지게끔 양 넣는데 이래. 그거 환장하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디테일을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몇 가지 값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연상수 2.7이었어요. 파이 원줄 파이는 3.14입니다. 그죠? 3.14고 자 루트 2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는 1.414. 그러니까 루트 3은 나도 기억 잘 안 나는데 한 1.7 정도만 알아도 웬만큼 나오는 문제들의 어떤 대소관계는 판단할 수가 있거든. 이제 영혼 없이 설명할 거야. 야, 이 함수를 딱 보자마자 정의역 떠올라야 돼. 이따 그래프 그릴 때 또 뻘짓하면 안 돼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놈은 절대로 음수일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로그의 진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고 루트 안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분모는 0이 되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가 마이너스 2의 함수값 조사하셔야 돼. 2에서의 함수값 조사하셔야 돼. 그리고 극대극소 조사하셔야 돼. 그럼 그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내가 해봤더니 숫자가 뒤끝 해봐야 루트니까 루트끼리는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 우리가 좀 이런 거 자연상수나 파이나 루트 나오는 거 있지? 좀 섞여 나오는 것만 좀 해봅시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의역이 세탕이 됐으면 세탕이 뭐야? 세팅이 됐으면 왼쪽 끝에서의 함수가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가 미분한 거 능력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 극대극소 조사해서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확인하셔가지고 최대치수 해주시면 되거든. 요거는 근데 난이도가 좀 하니까 요건 좀 넘어가고 그런 거 좀 복잡한 거 나오는 거 삼각함수 한번 할까? 아 요건 좀 할만하려나? 요거 좀 할만할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추워. 쟤야 좀 에어컨 좀 끕시다. 난 썰렁한데. 니는 안 춥냐? 그래? 그 뒤쪽은 좀 바람이 잘 안 가나? 그래? 앞에만 추운가 봐. 오늘 확실히 낮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확실히 조금 덜 덥더라. 덥긴 더운데 좀 덜 덥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로 그냥 샤워하거든. 근데 오늘 찬물로 왔는데 약간 닭살 돋더라고. 조금 좀 썰렁한데? 그래서 날씨가 좀 이제 그런가 했는데 자 일단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0이에요. 2파이 넣습니다. 야 2파이 넣으면 이거 사라져서 2파이에요. 그럼 여기에 극값 구하기 위해서 미분해주면 1 더하기 2 코사인 x의 값이 여기 얼마냐면 0이 돼야 되니까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x값이 얼마가 되냐면 바로 3분의 2파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하게 되는 거야. 넣었어 3분의 2파이를? 야 f에 3분의 2파이를 넣으면은 앞에는 3분의 2파이가 되고 3분의 2파이의 사인값은 2분의 루트 3인데 그거에 2배 하니까 플러스 루트 3이 되거든. 봐봐 일단 얘가 이게 최소건 확실한데 확실히 서? 얘하고 얘가 누가 큰지? 얘하고 얘가 누가 큰지 딱 보면 확실히 서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이제는. 그럼 근사가 가셔서 파이가 3.14니까 얘는 6점 얼마 되는 거야. 얘가 3.14니까 툭 치면 얘는 대략 한 2점 얼마 되는 거고 얘는 뭐 1.7 얼마니까
합해봐야 막 3점 얼마네. 아, 얘가 크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대략적인 어떤 근사값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루트 5, 루트 7, 루트 막 11 여기까지 말할 필요는 없고. 알겠지? 대략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 얘가 최대값임을 확인하세요. 좀 허무한 거야. 왜냐면 양 옆에서 최대치 나오면 이 우리 힘들게 구한 이 극대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버림받는 거니까 이런 유의 문제는 잘 내가 볼 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또 자연상수 나왔으니까 또 해봐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좀 나오면 좀 해보자. 야야야, 빨리 가자.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요. 암산 좀 할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가 2에 마이너스 2고 오른쪽 끝인 1을 넣어봤어요. 1을 딱 넣었어요. 1을 팍팍 넣으면 얘가 딱 2가 나와요. 자, 이제 가볼게. 앞에 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인데 뒤에 거인 2x 두고 앞에 거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뒤에 거인은 2x 두고 그럼 내가 얘를 뭐로 묶고 2x로 묶어주면 x제곱에 더하기 3x 되고 오케이, 이거의 부호가 바뀌는 건 0과 마이너스 3일 뿐이구나. 근데 마이너스 3은 경계 바뀌니까 버리고 그럼 0에서의 함수값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0을 집어넣어 봤죠.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아, 자꾸 이렇게 허무하게 할래? 야, 음수, 네가 최소겠지.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클까요? 얘가 크겠지. 2.7 제곱하면 한 뭐 3.6점 얼마 될 텐데 역수니까 1보다 작을 것이고 얘는 2.7니까 얘가 클 것이고 자, 네가 최대고 최소거나 요런 식입니다. 할만하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극대값수랑 최대치수를 꼭 구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양 옆에서의 함수값과 그 범위 안에 있는 극대극소 조사에서 가장 큰 게 극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다. 다음 갑니다. 아, 또 LN 나와가지고 또 하기 싫은데 또 LN 나왔으니까 또 해야 될 것 같아. 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하겠는데. 자, 보세요. 다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야, 왼쪽 끝에서의 함수값 1을 넣어봤어? 1 넣었더니 3 나오고 오른쪽 끝인 2에 3승 넣어봤어? 어? 2, 3승 넣어봤더니 0이 돼버렸어. 진짜야. 2, 3승 넣으면 여기다 2, 3승 넣고 나 2, 3승 넣고 2, 3승 넣으면 얘가 3이거든. 그럼 3, 2, 3승, 3, 2, 3승이니까 0이 돼버렸고 그럼 빨리 미분해서 극대급수를 찾자. 자, 혹시 아직까지 이게 2, 3승 넣어서 막 값이 얼마고 이런 거 모르면 지수로그를 좀 더 꼼꼼하게 또 중간고사 또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야. 기말고사 되기 전에 익숙해지겠지만 그 전에 자, f 플라임 x는 배가 고파서 힘이 안 나요. 마이너스 3x, 3 미분했고 곰의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ln x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마이너스 되더라. 는 0이 되더라. 그래서 ln x가 얼마가 되는 순간인 2가 되는 순간인 바로 2제곱에서의 함수값도 계산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3, 2제곱에서 2제곱 넣으면 2, 1제곱을 빼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제곱이다. 자, 2제곱하고 3하고 일단은 얘가 최소인 건 확실하고 자, 얘하고 얘하고 누가 크니? 2.7의 제곱이 크겠죠? 크겠지? 대략 얼마가 2.7의 제곱이? 7.2 얼마? 어? 어떻게 알았어? 27 제곱이 129. 아, 그래? 아, 그러네. 오, 그러네. 27의 제곱이 3의 그거니까 720점이니까. 오. 구몬? 빨간 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구몬을 옛날에 했는데 이걸 치는 구몬이라서. 아, 이거랑 구몬은 상관없다. 이건 구몬이랑 상관없다. 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 구몬으로 학습된 건 아니다. 뭐 그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얘가 더 크다라는 거. 크다라는 거. 오케이. 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최대 최소. 자, 요거는 그냥 좀 재미난 문제인데 니네 혹시 이미 지나가 버려서 까먹어버렸으면 정말 솔직히 노답인데 극대인 점하고 극소인 점 3차 함수 요렇게 접선 그면은 기억날 거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에 x좌표가 등차소열 된다는 사실은 아마 다 기억하겠지? 근데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미투에서 또 나오고 치환하면 또 3차 함수 되고 나오는 경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니네가 알아줘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갑니다. 선생님, 이 친구 뻔하지 뭐. 1 빼기 싸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싸삼승으로 바꿔주시고 자, sin x를 s라고 치환해서 이 함수를 정리해보면 y는 s3승 빼기 3s의 제곱 더하기 2라는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3s제곱 마이너스 6x 왜 갑자기 x가 되면 곤란하죠 이 아저씨 하루 이틀 장난 3s제곱 마이너스 6s가 되고
그래서 0과 2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사인은 초코파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범위를 알죠. 마이너스 1과 1하고 여기가 3이 되면 자, 사인은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각도의 범위가 주어져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집어넣는 게 최대 최소 되더라. 0넣으면 최대, 마이너스는 최소. 이렇게 바꿔서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활용 잘 하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식들의 값을 잘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하고 쉬는 게 낫죠. 야, 그냥 한 번에 빡 하고 응? 나중에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배가 고프다 근데. 아, 배고파. 얘네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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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안 먹었어? 왜 점심 안 먹었어? 야, 우리 밥이라는 건 말이야. 이게 배고플 때 먹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좀 미리 배고플 걸 예상해서 좀 먹어주셔야 돼요. 선생님은 항상 점심에 그 짧은 시간에 곱빼기를 꼭 먹어요. 왜냐면 곱빼기를 안 먹으면 저녁에 배가 고파, 배퍼. 그러니까 저녁을 안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항상 선생님은 곱빼기를 먹어요. 점심 먹을 때. 근데 오늘 안 먹었어요? 오늘 곱빼기 먹었어. 근데 오늘 곱빼기는 좀 양이 생각보다 좀 적었던 것 같아. 참치, 김치, 볶음밥, 곱빼기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아, 맛있겠다. 아까 먹었는데 또 생각이 나네. 난 그 참치에 퍽퍽한 맛이 좋더라고. 그 퍽퍽한 거 있잖아. 어? 선생님 생참치 먹는 것도 좋아요. 생참치. 고추참치, 야채참치 말고 그냥 참치 있지. 아무것도 안 된 참치 있잖아요. 그거. 그것도 고추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거 알아? 먹으면 되겠어? 고추장이랑? 혹시 한번 나중에 아, 뭐 반찬도 귀찮다 그러면은 그거를 탁, 어? 큰 그릇에다가 밥을 딱 넣고 아, 참치 촥, 어? 탁 넣고 고추장만 딱 넣어서 비벼 먹으면 어우 야미야미. 고추참치 아니에요? 아, 그건 다르지. 달라, 그건 달라. 근데 그건 달라. 아니면은 고추장을 약간 이게 젓가락으로 찝은 다음에 참치를 잡아서 먹는 거야. 그럼 고추장의 어떤 향이 탁 이게 참치하고 아우 맛있어. 아우 입맛이 도네요. 먹고 싶다 갑자기. 참치, 순대 간 이런 거 좋아해요. 텁텁한 거. 야, 봐봐. 이건 좀 쉬운 게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 두 점의 무슨 대표가 똑같냐면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의 차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아,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는 a라고 잡으면 이전 좌표는 a, a. 그럼 이전 좌표는 a, ln a.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두 y좌표 차이니까 a, ln a라고 하는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최소값. 근데 이렇게 실생활 문제는요, 극소가 최소고요, 극대가 최대입니다. 내가 지금 봤더니 99.999% 그렇더라고. 미분해요. 1 빼기 a분의 1은 0이 되고 a값이 1일 때 유일하게 극소 극대가 되니까 이때가 바로 내가 오늘은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 집어넣어 주시면 1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그 대상의 식을 세워. 미분한 거 능용해. 그게 바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도 볼게요. 자, 지름의 길이가 10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6인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잡냐면 야, 너 길이 6이고 내 길이도 6이고 내 길이 6인데 내가 얘를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게. 원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잡는 게 편해요. 근데 CD가 밑변과 평행하니까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 그래서 여기는 요 각이 2파이 마이너스 어 미쳤나봐 180도 빼야지 멍청아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여기는 놓으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인 2분의 1 6 제곱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삼각형이니까 와 원래는 사인에 아 미안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실수할 뻔했네요. 자, 중심 각도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와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2분의 1 한 거. 그럼 내가 얘를 18로 묶어주면은 세타 더하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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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의 사인 값은 사인 2세타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요 식이 바로 최대가 될 때 전체도 퇴계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F세타라고 임명을 하겠다. 자, F' 세타는요? 1 더하기 속미분 2 곱하고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는 즉 2세타가 얼마가 될 때? 3분의 파이가 될 때. 아니야, 마이너스 3분의니까 3분의 2파이가 될 때 2세타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될 때, 세타값이 얼마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바로 최대가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세우고 미분한 거 능용해. 그때 최대치 된다고.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것만 잘해주시면 되겠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의 내접하는 직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인데 좀 힘드냐? 힘들면 좀 어떻게 좀 쉬었다 할까? 몇 문제? 그러니까 일단 요거까지 하고 요거 하면 최대치에서 끝나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 씨, 이거 어떡하지? 기다려. 괜찮아? 일단 이거 하고, 이건 최대 최소니까. 야, 내가 힘든 건가? 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접하는 직원뿔이 있어. 야, 직원뿔은 뭐냐면 이것도 원뿔로 치는 거야, 원래. 이것도. 밑면이 원이면은 위치에 상관없이 원뿔인데 직원뿔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 원의 중심에 떨어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그 원뿔, 이렇게 생긴 원뿔. 자, 이런 원뿔을 우린 뭐라 하냐? 직원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랑 쫑쫑쫑쫑쫑 지나서 저런 쫑쫑쫑 떨어지는, 자,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직원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에 내접하는 직원뿔. 그림 그렸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 했으니까 이 길이를 뭐라고 잡으냐면 1이면 되고, 그럼 이 길이도 얼마냐? 이 길이도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와 나머지 높이의 길이인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미지수가 됩니다. 자, 9집에 갈까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는 3분의 1 파이 밑넓이 x제곱에다가 높이인 1 더하기 y를 곱해준 게 요게 부피식이야.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가 된다? 1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x제곱을 1 빼기 y제곱이라고 집어넣으셔서, 자, 3분의 1 파이에 여기는 x제곱 대신에 1 빼기 y제곱에 곱하기 1 더하기 y라 해서, 자, 어차피 이 뿔의 부피는 요 놈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vy라 하셔서, 근데 이놈은 최고층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자, 극대가 되는 그런 y값 계산하셔서 집어넣어 주시면 뭐 x값하고 y값 나오게 된다. 이건 사실 요건 미적분 원에 사실 나와도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코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식을 세우는 사람의 마음인 거니까. 자, 그래서 미적분 2에서도 이렇게 뭐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쉬자. 잠깐 쉬고, 오케이, 쉬어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쉬는 시간. 응. 오케이. 자, 이제 당정식을 그네게 써야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하면 옛날로 돌아가면은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냐를 판단하는 건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그냥 하란 대로 제곱해서 4배 빼고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근의 개수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유의 문제를 접근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무조건 미지수만 남겨둬. 그럼 여기에 미지수 a를 남겨두고 x를 넘기면, 야,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가 a라 해서 이 그림을 열심히 잘 그리세요. 그래서 a가 어디를 지나가야 교점 개수가 한 개인지를 찾는 거야. 아, 베이블레이드에 문제가 생겼어. 한 팽이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아들 팽이로 갔어. 그게 팽이가 이제 다섯 개인데 하나 팽이 내가 하고 팽이 두 개 해가지고 했는데 아들이 갖고 있는 팽이가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있는 팽이가 없어. 그러니까 막 바꿨어. 막 위 뚜껑 막 바꿔가지고 뭐라 하긴 뭐한데 좀 약간 이게 좀 바디가 좀 두꺼운, 얘 좀 이렇게 묵직한. 그러니까 무슨 팽이라도 못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팽이로 맨날 이기니까 딸이 자꾸만 자기 그 팽이 바꿔달라는데 아들이 싫다 그러고 맨날 싸우는 문제점이 생겨서 요즘 그게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되나? 두꺼운 걸 빼서 쌤이 갖고 있는 걸로. 아, 그럼 서로 다 안 두꺼운 걸로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자, 가겠습니다. 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정의역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정의역. 세 가지야. 분모는 0일 수 없다. 루트 안에는 음수일 수 없다. 로그의 진수는 양수다. 이거 말고는 없다. 분모 0일 수 없다. 루트 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로그 안에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근데 여기 분수 있나요? 로그 있나요? 루트 있나요? 없죠. 모든 실수야.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고. 그래서 두 번째 뭘 하냐, 정의역이 이렇게 판단이 됐으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두 가지의 극한을 조사를 해주셔야 돼.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증가 속도를 따져보면 지수 함수, 다항 함수, 로그 함수의 순이기 때문에 로그 함수의 순이기 때문에 뭐 ln이 아니라 일반적인 로그 함수의 순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잘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면 이 친구는 점점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플러스. 근데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거기다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2의 무한대니까 1보다 큰 수를 무한대로 곱하면 얘는 무한대 되겠지. 근데 얘는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얘가 이긴다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도 얘가 무한대로 캐리를 한다고 끌고 간다고 그냥. 속도도 빠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y값은 뭐가 된다?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자, x의 값이 점점점점 무한대가 되면요. 앞에 있는 이 친구, 어? 무한대 돼요. 근데 이 친구 봐볼까? 건수야, 혹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겠니? 그래, 점점 0이 되려 해. 양수 0이 되려 해. 지수함수의 값 생각하면 점점 0이 되려 하고 어? 그러면 얘도 결국에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구나. 그림 한번 갑시다. 잘 들어라. 야, 대략적인 느낌을 보라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로 가고 x가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로 가고 그럼 이참수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유일한 하나의 극값을 가지고 갔단 말이야.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고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는데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커지고 하나의 극값을 갈 거서 예상이 돼서 이제 세 번째 뭐 하냐? 미분을 하는 거야. y 플라임은 1 더하기 속미분인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x가 0일 때 유일한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 확인하고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봤더니 그 결과 1이니까 대략 개형이 0,1을 지나는 사실 뭐 2차 함수하고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개형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자,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 하나의 근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할 게 이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할 거야. 16개를 준비했어요. 그걸 그려보면서 남은 시간 때 다 그릴 수 있으면 마스터. 안 되면 계속 질문해. 내가 여기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백날 알려줘도 자기 손으로 안 하면 그리고 니네가 막 하다 보면 막 진짜로 그래프를 이상하게 그리더라고. 한번 그려봐야지 사실 아는 거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추천풀이야. 이거는 그래프가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으로 접근하는 건데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x축이 있었어요. 야, 여기는 이 함수나 여기는 이 함수나 둘 다 그릴만 하지 않니? y는 2의 마이너스 x인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감소함수일 것이고 저 친구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걔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일단 한번 볼까? 일단은 저 왼쪽에 있는 함수인 y는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 오른쪽에 있는 y는 a 빼기 x라는 이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는 a값이 변함에 따라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접하는 상황이 분명히 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기준이 되니까 그 얘보다 a값이 크면 올라가서 두 점일 거고 얘보다 내려오면 a값이 작으니까 근계수 없을 것이고 접하기 위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자. 뭐죠? 너랑 나랑 t를 대입했더니 같은 게 나왔어. 너랑 나랑 t를 대입했더니 같은 게 나왔어. 자, 미분했어. 같은 게 나왔어. 미분했어. 같은 게 나왔어. 연립받는 거야. 우리 아까 왜 얘기했지? 그래프와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 뭔가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고. 사용이 된 거예요. 자, 밑에 거 해보니까 t값이 0이고 자, t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면 t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면 a값이 1일 때 이렇게 접하게 된다는 상황을 확인했으니 a값이 1보다 크면 두 점이고요. a값이 1보다 작으면 한 점이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선생님 뭐하러 이런 걸 그럼 우리가 합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게. 이게 안 되는 경우 있다고. 안 되는 경우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긴 해. 이렇게 연습하되 딱 보고 뭐 그릴만 한데? 라고 생각 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낫겠다. 그럼 니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당연히 맞는 거야. 시험에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자, 20번의 문제 볼게. 자, 이 문제의 정의역. 삼원아,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여기 나와있는 식들을 보세요. 여기는 정의역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로그는 0을 못 집어넣으니까.
선생님, 미지수만 남길게요. K는 EX-LNX라고 하는 요렇게 식을 정의한 후,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예쁘게 잘 그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K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거야. 잘 판단해. 분명히 사만이가 뭐라 그랬냐면 정역이 0보다 큰 수. 0보다 큰 수. 그래서 니네가 확인할 건 바로 뭐냐면 X가 점점 0에서의 우극한과 X의 값이 무한대로 커질 때의 극한을 조사를 해주셔야 돼. 각각의 항대를 차례차례 계산해봐. X가 점점 0이대로 하면 앞에 있는 신고는 점점 0이대로 해요. 물어볼게. 믿음아, LNX란 놈은 X가 점점 0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지?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된다?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돼요. 다음, X가 점점 무한대로 커져. 자, X가 점점 무한대로 커지면 앞에도 무한대. 얘도 느린 속도지만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여긴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를 이겨. 이긴다고. 그 요게 속도가 더 빠르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도 무한대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 자, 어차피 양수만 집어넣을 거니까 Y축을 상당히 딱 밀착시켜가지고 이제 0의 서의 우극한과 플러스 무한대의 극한을 조사해보면 야야야야야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0으로 갈 때 무한대가 된다라는 그림이 이미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승민아, 0으로 갈 때 무한대가 되는 함수 중에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었지? 2차 함수? 2차 함수는 0으로 갈 때 0으로 가는 것 같은데? X가 점점 0이 되려 할 때 그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 뭐 있었죠? 분모만 0이 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 Y는 예를 들어 X분의 1처럼 X가 점점 0이 되는데 그럼 절대값은 점점 커지는데 그 와중에 X가 양수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커지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이 좀 있어야지 그거 언제 그 막 개념 원리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여섯 가지 단계에서 그거 밤새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 이과는 분명히 하셔야 돼. 자, 다시. X가 점점 0이 되려 할 때 무한대가 되는 상황을 꼭 기억해 두시라고. 이따 그림 그릴 때 많이 나와.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유일한 하나의 극값이 나오는데 극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세 번째 단계 미분해야죠. 자, 3단계 미분 들어갑니다. 미분했어요. 2 빼기 X분의 1은 0이 되고 오케이, X값이 유일하게 언제? 2분의 1일 때 극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F에 2분의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 빼기 LN에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1 더하기 LN 숫자 2니까 양수구나, 양수. 양수구나. 자, 그래서 양수일 때 양수의 극값을 가지니까 1 쌉으면 위에 상당히 좀 왜곡이 됐네요. 그죠? 상당히 좀 왜곡이 됐지만 그냥 들어라. 자, 아니면 왜냐면 좀 더 이쪽에 있겠지. 좌표를 보면. 네, 2분의 1, 하여간 1 더하기 LN2라는 놈이 이 점에 좌표가 되는구나. 그러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해선 여기는 K가 정확하게 어디 지나간다. 요 겸을 싹 하고 이렇게 지나가 주셔야.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으면 근 없고 요거면 근 한 개고 요거보다 크면 근 두 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다. 괜찮겠냐? 괜찮겠냐? 자, 넘어갑니다. 자, 21번에 넘어가지 말고 그럼 선생님 이것도 두 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해볼게. 이건 많이 들어야 되니까. 야, 방정식 근계수 무조건 나와. 야,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그래도 저 그릴만 하잖냐? 아니, 이거 LNX 여기 봐봐. LNX 이거. LNX야, LNX, LNX야. X축 있고 Y축 있는 상황에서 1,0씨는 로그함수니까 뭐 이런 함수인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도 딱 보니까 기울기가 2인 함수인데 기울기가 2인 함수가 K값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안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그 기준은 또 너랑 나랑 접하는 순간이 되겠구나. 근데 뭐 양수에서 접하는지 음수에서 접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해봤어요? 접해야 된대. 너에다가 T를 대입한 LNT와 나에다가 T를 대입한 ET 빼기 K가 같아야 되고 그럼 너 미분한 7분의 1과 나 미분한 2가 같아야 되니까 와우! 엄청 쉬운데? T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인데? 그럼 T 대신에 2분의 1 넣으면 여기는 LN의 2분의 1이고 여기는 1 빼기 K니까 K값이 그래서 1 더하기 LN의 2가 되게 되는구나. 접하기 위한 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보다 크면. 자, 근데 이거는 주의할 게 K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오죠. K값이 크면. 자, K가 그래서 요거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요거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훨씬 쉽죠, 당연히. 훨씬 쉽죠. 근데 이렇게만 풀리면은 좋게.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아, 이놈도 두 가지로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미지수만 남겨두기 위해서. A를, 야, 일단은 이 함수의 정의역이 로그 때문에 X가 양수니까 X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양변을 X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A는 X제곱분의 자, lnx라고 하는 이 함수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 니네 첨삭하기 전에 잠깐 좀 양치를 좀 하고 가겠어. 야, 봐봐.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음수나 0을 집어넣을 수 없어. 로그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첫 번째 바로 뭐가 되느냐.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은, 뭐 무한대보다 작은 표현이 없겠지만 이러한 정의역을 가지니까. 그럼 두 번째 x가 점점 모에 갈 때 0에서의 우극한과 세 번째 뭐냐면 x가 세 번째가 아니죠. 같이 우씨. 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조사를 하고 분모하고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여겨 관찰해 볼까요? 성민아, x가 점점점 0이 되려 할 때 분모는 점점 뭐가 되냐? 너무 쉽다. 작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0이 되려 하지. 양수값을 가지면 0이 되려 하지. 안 끝났어. 분자는 어떻게 돼? 분자. x가 점점 0이 될 때 이 lnx는 어떻게 되지? 괜찮아, 때리지 않을게. 어떻게 되지? x가 점점점 0에서의 우극한일 때 lnx. 헷갈리면은 lnx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 그리고 x가 점점 0이 되려 하는 상황에서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을 한번 해봐. 무한대? 자, 보세요. lnx라는 그래프는 1,0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x의 값이 점점점점 0에 가까워지려면 가까워질수록 그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니까 기억해야 돼. 다음에 혼낼 수도 있어. 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분모에 의해서도 절대값이 커지고 분자에 의해서도 절대값이 커지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자, x가 무한대로 커지면 분모 어떻게 돼? 분모 무한대로 커지려 해. 분자 어떻게 돼? 분자 무한대로 커지려 해. 이놈아, 근데 누가 이겨? 분모가 이겨. 분모의 증가 속도가 다항함수가 로그보다 빠르니까 분모가 더 이겨요. 결국에 뭐가 된다? 0이 된다. 양수 0이 된다. 상상의 날개를 펼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안 그릴 테니까 머릿속에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해봐. 점점 0이 되려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상황과 점점 무한대가 될 때 0이 되려 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해봐. 10초 줄게. 자, x가 점점점점 0이 되려 할 때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려는 상황과 x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그것이 양수 0이 되려는 상황. 0이 되는 건 이거야? 이게 양수 0이고 이게 음수 0이에요. 음수까지 가지면서 0이 되는 거로 이건 양수까지 가지면 0이 되는 거고. 자, 볼까? x의 값이 점점 0에서 우극한에서 마이너스 무한되는 건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내려가는 x가 점점 0이 되려 할 때마다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는 로그 함수의 왼쪽 과가 다 맞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점점 그것의 결과 0이 되는 건 마치 y는 x분의 1의 오른쪽 끝과 같이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 하나의 극값 정도를 갖게 되는 그림이 추정이 되게 됐다. 미분을 합니다. 자, 분모 제곱한 x의 4제곱의 분자 미분한 x분의 1에 밑에 거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분자 그냥 그대로 두시고 밑에 거 미분해서 곱해주면 2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데 자, 여기 지금 현재 x 빼기 lnx 곱하기 2x가 0인 것처럼 보이는데 x값이 양수기 때문에 x를 날려버려요. 1 빼기 lnx에 자, 2배가 0이 되기 때문에 lnx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2의 2분의 1승인 루트 2에서 바로 그 값을 갖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f 루트 2를 집어넣어 봤더니 밑에는 2, 위에는 1. 양수에서 양수라는 그 값을 가지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자,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 점의 좌표가 루트 2,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그림을 잡았으니, 자,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위한 A값의 조건은 요거보단 작고 0보단 크다. 왜냐면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0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0보단 크면서 여기는 이수보단 작다.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줘야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사실은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 요건 좀 약간 변칙적인 방법을 써볼 건데, 야, x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거 양변의 x를 곱해서 ln x와 ax 제곱에 대한 교점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냥 편하게 설명할게. 야, ln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1,0을 지나는 이런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봐봐. a값이 음수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오른쪽에는 이 2차 함수의 a값이 음수가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한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절대값에 상관없이. 근데 만약에 a값이 0이 되면 얘는 y는 0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일단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려면 a값이 양수고, 집중해줘.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 나 원점을 꼭점을 하는 함수인데 너랑 나랑 접하는 a값이 있겠지. 근데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 얘보다 절대값이 작아가지고 요렇게 접하기 위한 a값보다 더 작으면서 양수이긴 한, 그러니까 요 사이의 범위를 가는다. 그럼 결국에 또 요거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 너랑 나랑 접할 조건 하는 거야. 그럼 그거보다 절대값이 작아요 해버리 된다고. 그럼 a값이 양수인데 누군가보다, 이거 나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정답은 0과 2분의 4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항상 내가 그릴 수 있게끔 편하게 그릴 수 있는, 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까 이렇게 기억해 보자. 믿음이 득템했어. 득템, 아싸 득템 해가지고 지금 마치 자기 샤프이냐 열심히 쓰고 있죠. 자, 뒤에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해주고, 아, 니네 그래프 그릴 때 조금 헷갈려하는 몇 가지 요소들? 성질들? 그런 거 좀 쌤이 봐줄 테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자, 매우 쉽다. 야, 변곡점이 두 개면 두 번 미분하는의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돼. 그럼 두 번 미분부터 해볼게. 너무 쉬워서 빨리 갈게. 자, 이 함수 일단 먼저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2x인데 뒤에 있는 2x는 두고 앞에 있는 x제곱에 더하기 a 두는데 뒤에 거 미분해서 2x 돼서, 그럼 내가 2에 x고 정리하면 x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a가 되는데, 아, 귀찮지, 또 한 번 또 미분을 하래.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x에 주인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2x 더하기 a 두시고, 자,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에 더하기 2가 돼서, 자, 결국에 미분한 놈은 x제곱에 더하기 4x에 플러스 a 더하기 2가 바로 두 번 미분한 놈. 그런데 너는 항상 부호가 양수잖아. 절대로 0일 수 없고 음수일 수 없는 지수식을 제외한, 그럼 이 친구의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뜻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맨날 판별식 산술기야 맨날이잖아.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게 뭐가 원조지? 그 뭐 보면 인터넷이나 짤 같은 데 보면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무한도전이요. 아, 무한도전이야?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 그런 게 있었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어떤 상황이었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기억력이 좋아. 하드웨어는 나쁘지 않아요. 아, 맞다. 나 이번 그 여름방학 끝나면은 중학교 갈 거야. 중학교 생활기록부 보러 중학교 갈 거야. 생활기록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내가 이기나? IQ 검사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근데 다시 보면은 그때보다 못 볼 것 같아서. 그때 인증샷 찍어서 자랑하려고 페북에다 나 이랬어 뭐 이렇게. 우리 좀 있으면 배우게 될 정규분포라는 개념이 있어요. IQ도 정규분포로 계산을 합니다. 표준편차가 얼마냐에 따라 사실 수치가 되게 많이 다른데, 내가 얘기했나? 구글링을 했어. 했더니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당시에 전국에서 IQ 채점을 할 때 표준편차 15로 계산했더라고. 그냥 수학선생님 아니니.
근데 상위 몇 프로인 걸 내가 기억하니까 그거를 환산해가지고 엑셀로 해가지고 그 정규부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딱 수치가 나오더라고. 딱 나오더라고. 근데 그 수치를 딱 보는 순간 아 맞아 이거였어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뭐 아마 담임도 구라치지 않았을 거고 143. 근데 내가 내 기억에는 147인가 157로 기억을 했는데 야 이게 143이면은 말이야 퍼센트로 상위 0.2%더라고.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명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잡으면 5천만 명이니까 1, 2, 3, 4 잡고 그럼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분 되고 얘랑 얘랑 하니까 만 명이나 있는 거야. 만 명이나 졸라 많더라고. 만 명이나 있더라고. 만 명이나 있는 거야. 140 넘어서 너네 140 이상인 거지. 그러니까 만 명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47은 몇 명이냐? 150 몇 명 했거든? 157인가? 157인가? 한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명인가 5명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면은 뭐 IQ가 뭐 100 뭐 그랬잖아. 내가 볼 때는 아주 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한번 보여줄게. 상위 몇 퍼센트면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 놨어요. 왜? 믿어봐 왜? 내가 IQ 높은 게 안 좋은 거냐고. 아 IQ가 높은 게 안 좋은 거냐고? 많이 높으면 안 좋잖아. 뭐라고? 많이 높으면 안 좋잖아. 과하게 높으면? 그러니까 막 160, 170, 180 되면 이게 또라이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거지? 네. 아, 그래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 막 큐브란 영화 알아? 큐브란 영화 있어요. 그렇게 이게 약간 좀 약간 호러물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내가 다음 큐브로 넘어갈 때 그 뭔가 규칙을 봐야 되는데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되게 여러 자리 숫자 12자리인가 수를 소인수 분해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하는 거야. 근데 거기 계속 바보로 있던 가동이 갈까 봐. 이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바로. 이게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기발한 사람들이 보면은 좀 더 그런 게 있다. 야, 가자. 성민아, 또 뭘 검색했어? IQ 검색했어. 뭘 검색했어? 그래서 IQ에 대해서. 아, 그냥 IQ가 뭐냐? 이런 것들. 우리 검색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야, 다.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알겠지만 이거의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근데 내가 왜 그걸 하려면 내가 예전에 뭐 수능을 옛날에 사실 내가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 계산적인 피지컬은 고등학교 때가 짱이야. 고등학교 3학년 이때가 그때가 이 계산 속도라든지 암산 속도 이런 부분들은 내가 그냥 최고인 것 같아서 그 내가 예전에 모의고사 나는 한 30분에 풀었다. 수학 모의고사를 실제로 30분에 풀었어요. 진짜로. 그럼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했거든? 근데 아까 1학년 그 얘기했더니 애들이 진짜로 정말 다 에이 구라치네 표정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진짜다. 진짜다. 그랬다. 그럼 내가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증명해보겠다 내가. 증명해보겠다. 나도 하드웨어는 괜찮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 그런 얘기 들어봤지? 아유 너는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만 하면 잘 될 텐데 공부를 안 하냐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다가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한 거야. 중3 때 공부를 시작했던 거죠. 간다? 야, 요거 최소값 구하려면 미분을 때려주셔야 되는데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요. 뒤에 있는 ln 에서 그대로 둡니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x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x가 돼서 는0 풀어야 되는데 x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양변 x로 나눠주면 2ln x 더하기 1은 0인 즉 l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즉 x의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이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맞냐? 요럴 때 바로 최소를 갖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집어넣습니다. 자, 첫 번째 제곱해요. 지수 2배인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자 ln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더하기 k 최소값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넘겨주시면 내가 원하는 k값의 범위가 나온다. 요겁니다. 꺼지라고. 꺼져.